영국의 언론인 에너스트 타머스 베퍼, 한국 이름 배설. 1909년 5월 1일 37세로 갑자기 사망하였다. 의학적 사인은 심장확장이었다. 하지만 전해의 재판과 상하이에서의 금고행, 양기탁 재판 때의 국채보상위원금 문제로 조사받은 일 등이 건강에 치명적인 복합적 원인이었다. 그의 죽음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애도하였다. 배들은 한국인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. 나는 죽을지라도 신부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.